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과 증시의 상관관계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과연 증시에 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복잡한 설명도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간단히 말해서 재화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재화의 가격은 왜 상승할까요? 재화의 가격은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렇게 재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은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까요? 손실이 될까요? 네. 기업의 이익이 되고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증시에 해가 된다는 생각은 틀렸고 비논리적인 가정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이자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은 증시에 유익한데 그것은 소비자들의 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다른 말로 경기 회복과 성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증시는 시소의 양쪽 끝처럼 상반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인상이 있은 후에는 증시는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언론 매체들은 인플레이션이 조금 발생했다고 하면 마치 증시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겁을 먹게 되죠. 사실 이번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반응은 과장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방준비위원회는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이자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몇주 전에 이자율과 주가라는 칼럼에서도 통계를 소개해 드렸지만 다른 데이터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통계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과거 30년 동안의 7번에 걸친 이자율 상승 기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자율 인상 이후 12개월간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연평균 20% 상승했다. 그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분야는 금융 27.5%, 테크놀로지 26.5%, 의료 23.6%였다. 이 외에도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이 증시에 해가 된다는 틀린 통념과는 반대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증시는 함께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통계 데이터는 많습니다. 참고로 증시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또는 이상적인 인플레이션이란 2.6%를 살짝 넘어 3%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말하는데 현재 이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갔다가 조금 회복된 수치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이 진짜 걱정하셔야 할 것은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1980년대에 있었던 것과 같은 10%를 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 타이밍을 보고 계셨다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동안 지수가 너무 올라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buy low, sell high, 투자가 베스트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말처럼 실행하는 것은 어렵고 나름대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적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buy high, sell higher, 전략이 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미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에 대한 리스크는 증시에 반영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